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홈에 관중분들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관중들이 왔을 때 뭔가 재미있다, 뭔가 공격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준비했고요. 물론 비긴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성용 선수가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지금 발목 쪽에 조금 부상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치료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아마 ACL도 경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훈련을 하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나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 구성을 할 거고요. 인천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뭐 성남이나 부산이나 뭐 그쪽 팀들의 저희 경기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뭐 승리도 가져오고 좋은 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이정렬 코치나 김준구 코치하고 사실 함께 같이 준비했고요. 그 기간 동안 코치 생활만 하다 보니 사실 뭐 감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만큼 힘든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. 근데 직접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자리구나, 정말 어려운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저희가 좀 더 많은 퍼포먼스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. 리그는 다음 주 한 경기 남았지만 다음 주 마지막 경기에서도 꼭 좋은 경기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